통일신라시대 성덕대왕 신종을 주제로 한 소리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경주에서 펼쳐지면서 침체됐던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경주의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멋진 야경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순수한 우리 방식으로 만든 에밀레종.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밀레종을 본떠 만든 무게 4톤의 모형종을 치며 신라 천년의 소리와 혼을 느껴봅니다. 엄마랑 같이 하니까 소리도 크고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에밀레 주재관에서는 신라시대 범종 6개 모형이 전시됐으며 에밀레종의 특징과 과학성 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경주 유적지를 4D로 체험해보거나 천연기념물 경주계 동경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경주의 야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천년 야행 경주의 밤을 열다 축제도 한창입니다. 신라 천년 야행 행사가 있다고 해서 친구랑 한복 맞춰 입고 오늘 저녁에 야경도 볼 겸 해서 나왔는데 무척 기대됩니다.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다 본격적인 어둠이 내리면 동궁과 월지, 월성, 첨성대, 월정교 등의 경관 조명이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합니다. 축제 전부터 많은 연인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세계 연인의 날 기념행사. 지난해 10월 엑스포 공원에 있는 경주타워와 인근 황룡원 중도타워가 이색 혼례를 올리는 등 연인을 상징하는 두 탑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경주 시민들도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 관광객들도 경주 찾는 발걸음이 뜸했는데 이런 축제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경주를 찾으시고 특색 있고 아이디어 넘치는 문화 행사들을 통해 침체된 경주의 관광 산업이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